오늘은 여수의 낭만포차에 왔습니다. 낭만 시원사인 여수야 가자. 달밤포차 등 여수의 밤 많은 포차가 있습니다.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꼭 투표를 해야 되겠죠? 여수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잘 구경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랑나포차입니다. 손님들이 많네요. 사장님. 네. 그 사랑나포차에 손님들 많이 오시네요. 네. 예. 여기 좋은 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손님 많이 오시는데 여기. 좋은 점이요? 예. 사장님이 예뻐요. 그래요? 역시 6.25의 최고의 미녀. 자, 좋아요 한번 눌러봐요. 좋아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나포차 사랑합니다. 낭만포차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네. 낭만포차에서. 야, 여기에 그 음식의 맛의 비결. 비결요? 네. 인성과 사랑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너무 맛있어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사랑나포차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여수 사랑나포차입니다. 예. 맛있는 음식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수의 낭만포차 그리러 왔습니다. 야, 오늘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있네요. 예. 코로나인데도 손님들 많이 있어요. 여수의 밤바다 한번 구경하십시오. 인산 이내입니다. 아, 많습니다. 여수의 밤바다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돌산 대교가 보입니다. 저 멀리. 여수의 밤바다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여수 낭만포차입니다. 낭만 여우도 있고 그 많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포터런 조옥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오늘은 여수의 낭만포차에 그 촬영 왔습니다. 달달의 낭만포차 365 섬의 낭만 여수 사랑나포차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가서 뭘 먹을까요? 아, 여수 사랑도가 좋겠습니다. 여수는 이렇게 먹을거리가 참 좋은 도시입니다.